흡수되는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버리기엔 아직 촉촉한 시트. 다른 부위에 재사용해도 될까? 과감히 버리는 게 좋을까? 피부나 외부 환경의 이물질이 시트를 통해 옮겨갈 수 있어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일회용으로 시트가 되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보면 사실 그다지 깨끗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면 팩을 하고 난 뒤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할까? 팩크림 발라. 아니, 했잖아, 마스크팩. 아니, 아유, 예, 예. 마스크팩. 발라야지, 팩하고 발라야 된다니까? 찐득찐득해, 안 발라야 돼. 마스크나 팩은 사실 앰플이나 에센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는 사실 보호막을 형성해 주지는 않아요. 보호막인 크림이나 로션을 그 위에 다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일 1팩을 실천하며 젊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서은경 씨. 최강 동안, 은경 씨의 나이는? 48살입니다. 진짜 48살이세요? 네, 48 서은경입니다. 4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앳돼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 피부 상태를 진단해 은경 씨의 액면 나이를 측정해봤다. 모공과 주름, 유분 등의 지표를 종합한 피부 나이는 33살.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젊다. 지금 기미도 거의 없고 탄력도 상당히 좋으신 편이고 피부 레이저나 관리 받으세요. 의사도 궁금해하는 동안의 특별한 비결, 뭘까? 제가 평생 동안 해왔던 팩이 있는데 바로 천연팩이거든요.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해준다는 천연팩.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달걀 노른자에 올리브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섞으면 메마른 피부에 단비, 천연 수분팩. 강판에 사과를 갈아 즙을 살짝 짜낸 뒤 밀가루, 꿀을 넣어주면 푸석푸석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천연 비타민팩. 천연팩을 맨 얼굴에 바르기 부담스럽다면 거즈나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팩 시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갔다가 사용하면 좋다. 따뜻하게 하면 모공이 쉽게 열릴 수 있어서 아무래도 팩을 하는데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서. 천연팩의 적정 시간은 20분. 팩이 끝나면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얼굴을 씻는 것도 중요하다. 동안 피부 어렵지 않아요. 천연팩으로 1일 1팩 도전해보세요.